네, 안녕하세요. 레플카노 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디아도라 브라질 리뷰를 할 텐데요. 브라질 리뷰를 예고를 하고 나서 이제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미즈노 제품도 있었고 푸마 제품도 있었고 고스티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브라질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디아도라를 리뷰를 하게 되는데 디아도라 브라질 제품들은 뭐 지금 예를 들어 파는 곳이 많지는 않죠. 외국에서 일본에서 조금 판매가 계속되고 있고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프로 다이렉트라든지 그 다음에 유니스포츠 같은 데서는 새 제품들이 들어와서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 드디어 이제 브라질이 업그레이드 됐죠. 그 기존만 하더라도 되게 이제 브라질, 메이드 인 이태리 버전, 이렇게 해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판매가 일부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품들이, 예전 모델, 예전,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나왔던 모델들을 그대로 복각 형식으로만 이제 만들, 사실 좀 정확한 복각은 아닐 거예요. 소재상을 약간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이고, 소재상의 변경이라는 건 사실 이제 그 마우스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데 사용된 소재 일부 조금 변경시켰거나, 옵텀을 약간 조정했다든지 뭐이 정도, 그러니까 미즈노 모렐리 업데이트 같은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리뷰를 보시는 분들이 제가 뭐 항상 그 천연 캥거루 가죽 제품들 그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과거부터 이제 디아도라의 명성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그러나 이제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실제 제품의 현재적 관점에서 이 제품이 어떤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또, 디아도라가 지금 이제 뭐 프로 다이어트인데 가더라도 사실 많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또 이제 할인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죠. 물론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사실 프로 다이어트 보면 한 6개월? 길게 6개월 정도만 잡아도 다30% 기본 할인이 들어가니까. 그런 타이밍에서 이제 하나 정도 수집을 하시는 분들은 뭐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컬렉션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마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 캥거루 가죽 모델, 특히 이제 풀 캥거루, 그러니까 뭐 텅이든 어디든 전부 다 캥거루가 다 사용된 모델의 꽃바 문디알 같은 모델에 조금 한계를 느끼거나 아니면 약간 뭐라 그러죠? 조금 다양한 거를 신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찾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도라가 사실은 국내 팬들에게 아주 익히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90년대 디아도라가 정식으로 한국에 수입이 돼서 축구화를 판매를 한 기간이 있었지만 그리 길진 않았었어요. 그리 길지 않았었고 이제 제가 구입했던 모델 중에 지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 몰포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몰포 시스템이 뭐냐면 스터드를 FGAG 지금 말한 식으로 말하면 믹스드인데 그 믹스드 스터드의 특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전체 FG 모델이 다 스터드로 그러니까 SG 방식, 스크류인 방식으로 갈아 끼울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스터드의 높이와 위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획기적인 시스템인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만든 축구화는 사실상 전부 후무였었거든요. 디아도라 말고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홍명보 선수가 디아도라 축구화의 모델을 했었죠. 90년대. 예, 그래서 이제 디아도라 축구화 신고 이제 플레이를 했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썩 좋지는 않았어요, 실적이. 그래서 곧그 철수가 됐고, 예전에 제가 디아도라 제품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 매장에서 그 매장이 처음에 이제 잠깐, 디아도라는 지금도 아시는 분들은 스니커즈는 여전히 그 복고풍처럼 해서 좀 인기가 있어요. 국내에서도 꽤 고가에 팔리고, 근데 정작 축구화는 당시에 그렇게 큰 제비를 못 봤기 때문에, 국내 사업이 철수됐다고 최근 다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들어온 계기는 아마 그 지옥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GEOX에서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그 캐주얼화 같은 거 파는 매장 있죠.
신발. 그 회사가 이탈리아에서 하는데, 디아도라가 2009년에 공교롭게 그 회사에 인수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캐주얼 하처럼 나오는 디아도라가 나오고 있는데, 뭐, 디아도라는, 지금 이제 필라 같은 경우는 한국 회사로 완전히 지금 그 지분이 완전 한국으로 넘어와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 브랜드 혹은 명품 브랜드로 출발을 했지만, 뭐, 지금은 사실 명품 브랜드로 볼 수 없죠. 스포츠 계에서는 뭐, 이미 언더아머나 뭐, 나이키나 뭐, 이런 브랜드들이 워낙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필라의 위상이 과거만 같진 않죠. 어쨌든 필라 코리아에서 그동안에 필라 브랜드를 꾸준하게 키워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필라 이탈리아를 아예 한국에서 인수를 해버렸죠. 필라 코리아.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브랜드들, 로또, 뭐, 디아도라, 필라 이런 브랜드들이, 사실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디아도라 같은 경우는 그, 여전히 이탈리아 회사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룹을. 지옥수 그룹이 지금 이탈리아 디아도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화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 분야를 버리지는 않고 있어요. 버리지는 않고 있어서 그대로 지금 꾸준히 이제 브랜드로서는 유지가 돼가고 있는데 디아도라란 회사는 이탈리아 회사인데 꽤 오래된 회사예요. 근데 이제 국내는 사실 디아도라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거의 안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디아도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디아도라가 1948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27년 정도인가? 그리고 푸마가 독립을 형제를 겪고 독립을 한 게 아마 2차 대전 후니까 거의 그 비슷한 시기가 될 것 같고 그런 시기에 그 따로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런 디아도라라는 브랜드가 탄생을 했는데 물론 디아도라가 최초 탄생을 했을 때는 축구화나 스포츠용품 브랜드라기보다는 초기에는 등산화를 만든 회사였고요. 등산화 중에 유명한 짐발라니까 그런 게 있죠. 그게 아마 그 이탈리아 제가 이탈리아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탈리아에서 48년에 마르세로 다니엘리라는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요. 회사를 만들어서 등산화를 했는데 그 당시 등산화가 지금 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뭐 그냥 기능적으로 지금은 뭐 그 뭐죠 등산화 창에다가 비브람 설치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 가죽 안쪽에다가 패딩할 때 뭐 고어텍스 같은 거 집어서 방수 처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적 차원들이 들어가지만 1948년에는 이제 그런 소재들이 존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 방식으로 만드는 등산화지만 등산화 자체 품질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었고 그 이탈리아가 뭐 등산을 할 만한 거는 뭐 이탈리아 높은 산들이 좋고 지금 이 공장이 있는 예를 들어서 몬테벨루나 같은 나이키 공장도 같이 있지만 이탈리아 북쪽으로 가면 이제 스위스에서 알프스를 끼게 되고 그다음에 피레네가 이탈리아에 걸쳐 있나요?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의외로 등산화라든지 등산 용품이 비교적 발달을 했었었고, 그런데 이제 그 등산화 같은 거를 쭉 만들다가 축구화를 사실 만드는 시점은 되게 늦어져요. 그러니까 48년에 시작을 해서 아디다스 푸마 이런 브랜드들이, 쭉 그 축구화 그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었었는데 비해 디아도라는 1970년대 중반 정도에 축구화 사업이 뛰어드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게, 유벤투스의 로베르토 베테가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978년 월드컵 당시에, 월드컵 당시 멤버였고, 이탈리아 유벤투스에서만 십몇 년 정도 플레이를 했던 선수고, 이탈리아 국가대표였고, 베테가는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이고, 물론 이제 당시에는 그 사진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걸로만, 주로 정보를 했었는데, 1978년에 이탈리아가, 82년 이탈리아 우승을 하잖아요. 근데 78년 멤버,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뭐 그렇게 성적이 당시 결승은 이제 아르헨티나랑 네덜란드가 치렀지만 독일, 이탈리아 이런 팀들이 잘했고 이탈리아는 74년에 부진했고 70년에는 결승전 올라갔었었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축구 강호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었는데 82년 우승 직전에 그 대회로서 그 당시의 멤버로 보면 화려해요. 우선 82년
화려하게 그 축구 신데렐라로 부상했던 파울로 로시가 있었고, 그 다음 82년 월드컵에서 마라도나를 꽁꽁 묶었던 젠틸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베르토 베테가 있고, 그 다음 수비의 당시에, 뭐 당시 이제 수비수들은 이탈리아 선수들이 가운데, 뭐 센터백이든 사이드백이든 크진 않았는데, 안토니오니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브리니가 있었고, 젠틸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디아도라 나중에 모델을 했을 거예요. 시레아가 있었고, 뭐 그런 유명한 선수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 그라치아니도 있었을 거예요. 대머리였던 그라치아니도. 네, 그라치아니. 이게 나중에 그라치아니는 그 코스모스에서 엄청 명성을 떨쳤었는데. 그런 선수들이 다 있었고, 로베르토 페테가 있었는데, 로베르토 페테가가 아마 이 마르셀로 다니엘이랑 연결이 돼서 축구화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냐 해서 이제 축구화를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만들기 시작했는데, 베테가 유벤투스 신을 때만 하더라도 초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신지는 않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점점 확산이 되고 정점은 역시 로베르토 바지오, 프랑코 바레시, 뭐, 그 다음에 에이시밀란의 반바스텐, 그 다음에 에이시밀란 조지 웨아, 이런 선수들이 이제 신는 기간 동안, 디아도라의 명성이 굉장히 커지죠. 이제 제품명은 브라질이지만 실제로 또 브라질 선수들이 거의 신지를 않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마도 마케팅을 좀 확대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았겠지만, 디아도라 브라질이 나왔던 84년만 하더라도, 그 제가 커뮤니티상에 로베르토 바지오의 그 피오렌티나의 코파 문디알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그게 그 데뷔전 경기예요. 그러니까 바지오가 피오렌티나에서 데뷔전을 치렀을 때 경기에 코파 문디알을 신고 있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축구화가 78년, 79년에 개발돼서, 전 유럽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코파 문디알이었으니까 86년 이후에 이제 미즈노 모렐리아가 나오기 시작하고 푸마 킹도 어느 정도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가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에 브랜드의 그 축구화의 이제 대명사는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89때만 해도 그리고 마땅한 이탈리아 브랜드가 없었죠. 뭐 로토도 있고 뭘 한다고 하지만 역시 이제 축구화에서는 여전히 독일 브랜드들이 압도적 우위를 떨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시장을 쉽게 뛰어들지는 못했고 그러나 베테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디아도라라는 본사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물의 도시라고 하나요? 베네스, 베네치아라고 그러는 거기서부터 약 40분 거리가 나이키의 몬테벨루나 공장 있죠. 나이키 몬테벨루나 공장은 1996년인가 로토인가 그 제품을 생산하던 그 공장, 하청 공장처럼 있던 곳을 인수를 했던 거고 지금도 직원 수가 20명 넘지 않을 거예요. 당시에 제가 어떤 정부에서 16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메이드 이탈리아 나이키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메이드 이탈리아 버전이 사실 요즘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보스니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근데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작은 소규모 공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몬테베르나 공장이라는 게 여전히 아마 선수용 제품들만 주로 생산을 하는데 디아도라의 본사가 그 베네토라는 곳이 있거든요. 베네토라는 곳이 있는데 베네토라는 곳은 베니스와는 한 15분, 20분 거리에 있고, 또 몬테벨로나까지도 한 20분 정도 거리에요. 그러니까, 베네토라는 베니스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소규모 도시에서 창업을 했고, 축구화를 생산하는 공장은 역시 몬테벨로나로 왔는데, 아마도 뭐 몬테벨로나가 이런 그 신발 제조에 굉장히 오랜 그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런 지역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부산 아니겠죠. 신발 산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던 곳이니까. 그러나 이제 좀 다른 거는 이제 부산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공장제 체계에서 움직이는 거고, 이탈리아의 몬테벨로나는 핸드크라프트, 그러니까 장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제작하는 방식의 축구화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아니면 구두를 만드는 이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은데, 48년에 이그 베네토에서 창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디아도라라는 이름이 지금 그 보면 사실 되게 특이하죠, 이름이 디아도라. 이탈리아도 아니고 디아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명칭도 되게 다니엘리 친구가 지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당, 문제는 이
이름의 탄생과 좀 복잡한 게, 그 친구가 크로아티아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 달마시안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달마시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크로아티아, 지금 말하면 그쪽 그 관련된 것들인데, 그 당시에 걔네들 언어로, 디아도라라는 말 대신에 크로아티아어로 데라데라인가?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뭐, from 자한가? 자반가는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단어를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실수로 디아도라라고 적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단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디아도라라고 말을 만들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도라라는 말이 사 명칭이 사실은 정확히 어디에서 연유한 아닌지를 잘 몰라요. 더 웃긴 거는 이게 이제 지금은 그리스어로 된 걸로 거의 굳어져 있지만, 디아도라 말 그리스에서 왔다는 말이 굳어져 있지만, 문제는 그리스어 사전을 찾아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라틴어 사전하고 두 개를 찾아봤는데, 안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 조어, 그러니까 두개 단어를, 디아라는 말과 도라라는 말을 합친 조어가 아닌가. 근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디아도라 측의 해석에 의하면, 이 그리스어의 단어의 뜻은, sharing of gift and honor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선물과 honor란 명예라 해야 되나? 영예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서로 나누자. 그런 훌륭한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디아도라의 이 브랜드 로고. 이걸 프레즈라고 부르는데, 이 프레즈는 디아도라에서 그러니까 프레저가 사용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어나 뭐 로마 그런 거 이탈리아가 이제 과거 그 로만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로만 에이지에서 예를 들면 건축물에 들어간 특정 형상 프레저를 가져와서 이걸 만들었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하늘을 높이 비상을 한다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요 디자인 로고를 디아도라의 상징 로고로 사용을 해서 이게 뭐그 멀리 나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죠. 글쎄요. 기프트와 아너를 취해야 한다. 그게 스포츠 브랜드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이런 마케팅보다는 뭔가 그 회사의 어떤 밸류 같은 것들을 이제 소비자와 취해야 한다. 뭐, 아니, 그 소비자의 니드를 아마 여러 소비자들이 시혜를 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피드백으로, 제조사, 공급자, 나 예를 들면 시혜를 한다고, 이런 의미는 가능한데, 아너와, 기프트를 시혜한다. 이건 조금, 잘안 와닿죠. 예, 안 와닿는 거에서. 네. 어쨌거나, 이제, 디아도라가, 그게 축구화를 개발을 해서, 9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마케팅도 하고, 이탈리아 국가대표 선수들이 착용을 하면서, 브랜드를 널리 알리게 되죠. 브랜드를 널리게 알리게 되고, 제품의 퀄리티가 역시 이탈리아 애들이 만들면 다르다고 할 정도로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데, 당연히 나이키가 축구화에 뛰어들면서 선택한 곳이 몬테베르나니까. 근데, 디아도라 축구화의 공장도 나이키 공장이 위치한 근처에 있는, 몬테베르나에 있는 신발 제조업체에서 이 축구화를 다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퀄리티 상으로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운동화에서는 최상의 퀄리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모든 소재가 다 이탈리아 명품들에 못지않은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제품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죽도 그렇고 뭐이 밑에 아웃솔 플레이트도 그렇고. 그렇게 뛰어난 소재를 사용한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캥거루 가죽의 상태를 봐도 그렇고 이 아래쪽에 보면 이 스터드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삭아서 이렇게 난대요. 이런 부분들의 노화 정도, 부식의 정도가 급속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20년 이상 보관을 했는데 물론 코파 문디알도 이런 상황이 그냥 다 갈라져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 디아도라가 지금 유독 이게 심해요. 그래서 플레이트에 사용된 소재들이, 이거 왜 약간씩 이제 배합률이 달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폴리우레탄에.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90년대 축구화, 그럼 왜 좋은 축구화들이 많이 나왔었냐? 그 당시는 이제 1990년대만 되면 이제 아디다스가 이제 표방했던 거예요. 80년대도 물론 이제 그 카피를 썼을 텐데, 아디다스 로고 아래쪽에 또 사이언스 오브 스포츠인가 뭐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의 과학화 이런 말들이 표방이 됐는데, 디아도라도 이제 그 시점에 그 연구소를 만들어요. 연구소를. 그러니까 스포츠 용품 연구소를 만드는데, 그게 되게 이름이 복잡한데. 그 연구소는 이제 밀란에다 뒀어요. 밀란 바이오테크니컬 뭐 리서치인가 뭐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바이오 엔지니어링인데 그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할때 이제 그 기술자들, 그러니까 스포츠 공학이라든지 이런 그런 기술자 엔지니어링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형외과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인체를 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화를 개발하는 센터를 만들었고, 또 거기에 이어서 별도의 또 연구센터를 CRD라고 하는 연구센터를 또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고, 그만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교적 그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 프레싱이라든지 몰포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른 브랜드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좋은 제품들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마스, RTX 이런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는데 로테이션 되는 근데서 예를 들어서 그 효율성을 가져다던 스터드 같은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기에 폭발하듯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여러 이탈리아계 선수들부터 해서 많은 선수들이 사용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밀란의 이제 조지 위아나 뭐 바레시나 이런 선수들이었고, 그 다음에 맨유가 항상 한참 퍼거슨의 위력이 발휘되는 시절에 로이킨하고 게리 네빌인가요? 게리 네빌이 요 디아도라 신었었죠. 예,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서 고품질 축구화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각인이 되어 있었고,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2000년대 정도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영국의 축구 용품점들을 가면 사실 음브로 스페셜 이런 거보다도 디아도라가 더 많이 판매가 될 정도로 이탈리아 제품들에 대한 높은 품질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받았던 시기 같아요.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서 이 디아도라가 쭉 왔고, 근데 그당 이후에 만들어졌던 좋은 축구화들 대부분은 지금 생산이 안 되지만 유일하게 1984년에 처음 선보였던 이 브라질 모델이 여전히 디아도라의 명맥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 축구화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특징들 상에서 이게 특별히 더 좋은 점이 있느냐? 사실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절 축구화의 모든 그 프로토타입, 뭐, 음브로가 스페셜을 개발한다, 뭐, 어디가 뭘 개발한다고 할 때, 거의 프로토타입으로 이제 레퍼런스 되는 거, 그러니까 뭐죠? 뭐 사례로 이렇게 연구가 되는 것들에 가장 기본 되는 게 바로 코파 문디알이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라도 새로운 축구화를 만들면 그 코파 문디알의 형태와 스티칭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부터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쪽으로 가는데, 유일하게 거기서 완벽하게 다른 형태의 축구화를 탄생시킨 게 제가 봤을 때는 미주노 모렐리아고요. 아식스의 테스모니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나왔던 TSI인가? TSI 모델의 뭐2000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코파 문디알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축구화다. 핸드크라프트처럼.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아식스가 이탈리아 버전들이 있었었는데, 일본에서 다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또 여러 선수들이 아마
이 아식스 모델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했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비알리 없는 선수부터 해서 뭐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축구화를 만드는 거, 현대적 축구화 개념. 그래서 아웃솔, 미드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인젝트 방식으로 스터드를 결합시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축구화로 전형이 코파 문디알이기 때문에, 그 코파 문디알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거의 다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것보다 더 나은 제품 이런 걸로. 그러니까 타겟이 이제 코파 문디알이 됐던 거죠. 그런 기준에서 이 제품이 개발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제 사실 코파 문디알이 더 좋으냐, 디아도라가 더 좋으냐 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두 제품 다 이미 몇십 년이 지난 제품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완성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코파 문디알을 신어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예. 무게가 무겁다. 그런 거는 사실은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극히 부차적인 거고, 실제로 프로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무게에서 경기를 소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왜냐하면 뭐 2002년 이럴 때까지도 계속 코파 문디알이 뭐 프랑스 대표 선수한테 사용되기도 하고, 지금도 98 월드컵에서 릴리앙 티랑이 그 신고 뛰는 거, 뭐 디가리가 신고 뛰고 이런 거 보면 뭐 사실 얼마 전이잖아요. 98년에 해봤자 뭐. 그러니까 지금 뭐 20대 이런 분들은 뭐 98년 하면 꽤먼 시기처럼 느낄지 몰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98년하고 지금 시점을 비교하면 뭐꽤그 시간에 20년 정도 개입했다고 하는, 그렇게 축구화 자체로서는 큰 갭을 못 느끼겠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사이에 2년마다 모델이 변경이 돼서 주기가 2년에서 10개 정도 모델이 그 위에 새롭게 선보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코파 문디알은 지금도 유효한 축구화니까, 일반 플레이어들한테. 실제로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축구를 많이 하는 곳에 가보면 여전히 아마추어 랩에서 많이 애용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디아도라 모델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은 브라질은 뭐그 당시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인데요. 뭐, 물론, 캥거루 가죽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캥거루 가죽이라고, 지금 키카도 이제 이런 거를 붙여놨었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 사실 이 캥거루 가죽의 이제, 뭐, 특징 같은 거다. 수분 흡수일 거예요, 이게 아마. 예, 이게 effect of water absorption on leather weight.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디아도라 사용되고 있는, 그 축구화의 낮은 수분 흡수율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건데, 요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요 그래프에서 까만색과 그다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적게 그래프상으로 이제 낮게 보여준다 하는 거를 해놨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이제 84년 최초 모델부터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84년 모델 자체를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런 걸 구입한 거는 되게 이제 이미 90년대 대부분 버전이니까 그렇고. 여기 보이는 이 축구화는 완전한 가죽의 검은색이 아니에요. 블랙이 아니고, 이제 블랙은 요 모델과 요 모델이 이제 블랙인데, 요 블랙은 아마 한 모델, FG 모델은 제가 사용을 했었을 거예요. 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SG 모델을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디아도라 모델, 브라질 모델과 사실은 여러 가지 점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적혀 있고, 스터드나 이런 부분들은 다이렉트 인젝션. 그러니까 여기에 흰색으로 보이는 아웃솔 플레이트와 그다음에 까만색으로 보이는 스터드.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미드솔에서부터 직접 쏘는 방식에 의해서 여기 보이는 요그 얇은 미드솔 소재. 이게 사실 이제 미드솔이라는 게 이게 플레이트 판으로 그냥 깔아 놓는 건데, 이제 나중에 비엔 아니죠. 좀 이게 쉽게 부러져 나가죠. 그리고 코파 문디알은 당시에는 완전하게 달라붙은, 그러니까 이 인솔까지 밀착을 시키는 형태로 분리가 안 됐지만, 디아도라는 당시에 브라질이 나올 때이 정도 두께에 쿠셔닝이 있는, 상당히 쿠셔닝 지금 만져봐도 되게 좋아요. 예, 되게 좋은데, 요 좋은 그 쿠셔닝에 인솔이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넌슬립처럼 지금과 같은 하얀 점으로 되어 있는 패딩 처리가 일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아도라가 당시로는 상당히 그 다른 브랜드에 비하면 진보된 기술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예. 이게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코파문자가 비교하면 요 흰색으로 보이는 플레이트에 여기에 두께가 비교적 얇은 편이어서 이게 빨리 갈라졌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세로로 보이는 이게 지금 그 시간이 신지도 않은데도 다 갈라진 형태거든요. 보시면 금이 다 보이시죠? 뭐 여기는 말할 것도 없죠. 예. 여기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제가 이그 디아도라 25 모델, 이게 이제 모델명에 25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작은 스터드의 숫자가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25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의 명칭이 25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뭐라냐면 브라질 MDPU 25. 그러니까 MD라는 당시에는 FGSG라는 말은 용도로 구분을 하고 제품 브랜드에서 제품명으로 구분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MD는 지금 미즐로가 이제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MD, 그다음 SI로 쓰는데 디아도라도 당시의 방식대로 브라질 MDPU, 그러니까 몰드 타입의 PU라는 건 폴리우레탄이거든요. 폴리우레탄을 사용한 스터드 25개 모델. 그래서 제품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브라질 MDPU 25. 예, 이게 이제 이 모델들인데, 뭐 당연히 저이 모델들이 제가 보통 운동을 하는 맨땅이나 그 다음에 인조구장을 염두에 두고 구입을 했던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이제 인조구장에서 운동하는 게 보통 한 2000년 초, 한 1, 2년 정도 그때부터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제품들을 구입을 해놨는데 결국 이제 신지를 않고 처박아 놓은 바람에 지금 딱이 모양이 됐는데요. 이 제품도 그렇고, 예. 어쨌거나 상당히 좋은 모델들이죠. 좋은 모델이어서 여기도 지금 보면 디아도라로 되어 있고 안쪽에 보시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넌슬립 장치 같은 것들 약간 테이프처럼 이렇게 약간씩 해놨죠.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통에 보면 디아도라 브라질이라고 되어 있고 이 패딩의 두께가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눈으로 느끼시죠? 패딩이 얼마나 두툼한지 두텁고 물론 이렇게 두텁고 한 것들은 다 무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긴 하지만 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요소들은 발을 부드럽게 밀착시키는 요소예요. 지금 여기 만져보면 지금도 여기에 텐션이 살아있어서 스펀지가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고 좋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는데, 두통, 인솔, 고탄력의 인솔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끼워서 신으면, 코파 문디알이, 예를 들어서, 축구 하루에 3위일체, 아웃솔, 인솔, 미드솔, 어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결합시켜서, 단단한 착화감을 만들어주는 데 비해서, 디아도라는 약간 더 나아가서 그 착화감이, 이 착화감과 무게에 있어서 여기 이게 폴리우레탄 부분이 되게 두꺼운 거에서 오는 단단한 착화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착화감을 만들어주는 더 부드럽고 더 쿠셔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화감을 만들어주는 축구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상 두 축구화가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퍼 소재나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다른 소재를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코파 문디알과 디아도라나 푸마 킹은 각각의 축구화가 주는 느낌이 다르긴 해요. 어퍼 전체가 주는 두툼한 느낌은 당연 킹탑이 옛날 모델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았는데, 디아도라는 그것보다 고고와 예를 들어서 미즈노 모렐리아의 중간 정도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축구화 전체의 쉐이프가 발과 잘 일치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히 라스트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이 잘 제거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스티칭은 전형적으로 코파 문자를 사용했던 횡방향의 라운드 스티칭이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DST라고 되어 있는 거는 디아도라 사카 테크놀로지인데, 이건 사실은 이제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캥거루 가죽으로 제조를 할 때, 어떤 뭐 축구화 자체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기대하기 힘드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탈리아 버전에 대한, 이탈리아 국기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 디아도라 로고와 이것들이 자수로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제품의 무게를 드러내고자 하면 패딩, 두툼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 텅, 그 다음 풀 캥거루가 사용된 부분, 이 축구화는 전부가 다 캥거루 가죽입니다. 텅도 그렇고 힐도 그렇고 완벽하게 풀 캥거루가 어프로 다 구성되어 있는, 뭐 어느 부분은 인조가죽, 턱 인조가죽 이런 거 이런 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수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자수를 다 없애고, 그럼 자수 무게만큼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요 퍼즈 라인 요거를 만약에 인쇄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턱에 있는 것들을 턱 자체를 없애고 이거를 밴드 타입으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어퍼에 들어가 있는 스티칭과 여기에 돗대 끈에서 의해서 당겼을 때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강된 요 끈을 커버하는 요 어퍼 커버, 끈 커버 이런 거를 다 제거한다. 그러면 무게를 확 낮출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나온 축구화가 엘리트 버전으로 나온 축구화 같아요. 요번에 새로 나온 디아도라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디아도라의 캥거루 가죽 특유의 느낌은 그대로 다 살리되, 무게를 줄여서 그 다음 무게와 줄이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내구성과 강성을 강화시키고, 뭐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페박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무게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해서 이제 새 디아도라를 만들어내지 않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축구화는 그래서 착화감상에서 제가 여기 지금 부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뷰 전에 다시 발을 넣어서 해봤는데, 전형적인 캥거루 가죽의 핏감이에요. 전형적인 캥거루 가죽의 핏감이고, 코파 문디아를 잘 신으시는 분들은 디아도라도 얼마든지 잘 신을 수 있으세요. 물론 발볼에 이탈리아 브랜드들은 어쨌거나 그 아디다스랑은 약간 다르게 그거랑 사실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코파 문디알과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축구화를 제가 신어본 바로도 코파 문디알보다는 약간 더 발이 미세하게 그 발볼이 약간 좁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저는 이제 발이 작은 편이니까 뭐 25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에서 일단 255일 거예요. 예, 255인데 250이었군요. 40 사이즈. 6.5, 6회 6.5를 한참 신던 시절이어서 그랬나 본데, 250 정도로 발이 작은 편이니까, 요 발 크기에 맞게 딱 신는 걸로 가정을 했으면, 발볼의 문제는 사실 크게 개의치는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요 핏은, 코파 문디알 핏이 가능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이 핏으로 와도 되고, 지금 나오는 디아도라도 아마도, 사이즈상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탈리아 그 디아도라가 근본적으로 라스트를 변경을 했다거나 새롭게 라스트를 개발했다고 하는 얘기는 없는 걸 보면 사이즈상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은 뭐 이제 기본 성능에 굉장히 충실한 축구화니까, 이거 자체가 요거 SG를 제가 옛날 로이 킨이 한참 신던 제품을 제가 갖고 있는데, 게리네빌 그렇고, 그 스터드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밑에 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모델.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디아도라를 한번 제가 더 리뷰를 해드릴 것 중에 하나가 바지 언테 모델이 있어요. 바지 언테 모델로 한정판으로 나왔던 모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옆에 축가에 그 바지오 자녀 이름들이 들어가 있고 그 시그너처 모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되게 멋진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아마 나중에 리뷰를 한번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디아도라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많이 이런 제품들을 신다가 디아도라가 주는 캥거루 가죽의 착화감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제가 이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실용적으로 마음껏 신을 수 있는 제품으로 맨땅에서 마음껏 신기 위해서 이 제품을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샀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 TFI 조건들, 그러니까 인조구장이나 이런 TFI에서 이런 그 뒤쪽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것도 풀 캥거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캥거루 가죽이고, 텅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캥거루 가죽이어서 제가 요구하는 조건, 그러니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TFI의 캥거루 가죽을 고집하는 이유는 좋은 TFI의 풀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TFI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경우에
한두 개를 사서 오래 신는 거, 좋은 축구화이면 그 축구화를 계속 신는 거 고집하는 쪽을 택하는 편이기 때문에. 축구화를 바꿔가면서 일부러 축구화를 즐기진 않아요. 많은 축구화를 가지고 테스트도 하고 신고 수집도 하긴 하지만, 실제 경기할 때 사용하는 축구화는 한두 켤레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서 이 제품을 구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디아도라의 브라질의 어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은 다 갖추고 있는 축구화. 예. 그렇게 봐서 구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미드솔이 있는 부분들, 저도, 그러니까 미드솔의 높이라든지 탄성, 그러니까 탄력도, 쿠셔닝 정도나 이 단단함 정도에서는 매우 좋고, 그 다음에 발볼이 약간 좁은 게, TFI인 경우에 발을 잘 밀착시켜주는 좋은 조건이어서, 발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발볼이 좁은 것도 저는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캥거루가 아주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을 우선 홀드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초기에 이런 브라질 모델들의 그 신으면 미즈노 모렐라처럼 어프가 금방 마른다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흐물흐물해진다고 한 소위 말해서 그런 경우 발생하는데 TF화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구입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볼에 개입하는 요소들이 어퍼 전면에 걸쳐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트래핑을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뭘할 때, 그 다음에 발끝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아쿠 같은 거는 이제 워낙 보편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아쿠가 상당히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볼 컨트롤할 때는 방해되는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조구장이나 이런 데서 몇번 사용을 하고는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보시면 스터드가 주는 배열, 구조, 그 다음에 단단함, 이런 것들이 지금 봐도 그이 자체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제품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느 정도 개선이 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구입해야지 하고 있었었는데 그 덴마크 윈스포츠 매진됐더라고요. 제 사이즈 운이 없게도 기다렸다가 결국 이제 못 사게 됐어요. 이 제품은. 근데 요때까지만 오더라도 이 안쪽에 있는 이너 라이닝의 소재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나오는 디아도라에는 안티 스트레칭, 그러니까 그 신발 라이닝 선이 늘어나게 되고 하면 여기에 스티칭으로 가죽 늘어남을 방지하는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가죽이 늘어날 수 있거나 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엘리트 모델, 브라질 엘리트 모델의 그 까만색에 오렌지 컬러 들어가 있고 저희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제품은 그 제품 자체로서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디아도라는 어쨌든 뭐 발볼이 아주 넓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약간 어려울지 몰라도 코파 문제아로 충분히 소화 가능하신 분 정도면 훌륭하게 신을 수 있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캥거루 가죽 축구화 중에 조금 색다른 거를 찾으시는 분들은 그런 모델도 한번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사실은 이제 이 축구화의 어떤 특징적인 거를 찾으라고 하려면 뭐 지금 보시는 요게 가죽 스티칭이 추가로 보강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코파 문델에서 사용하는 거죠. 코파 문델에서 요렇게 내려와서 그 요렇게 익스텐션이 약간 연장되어 있는 거. 사실은 초기에 80, 79년 모델은 단순하게 여기서 이렇게 커팅이 완료되지만 80년대 초반인가,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지난 모델부터 여기서 이렇게 약간 이게 튀어나와서 익스텐션 돼서 가죽의 어퍼 양 구조가 약간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 디아도라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라이닝천이 당시에 사용되던 일반적인 라이닝천이어서 라이닝천 자체는 크게 고려할 요소가 없지만, 요 TF화에서는 라이닝의 그 바닥이 약간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오래 신으면 부직포처럼 일어나긴 하지만 슬립 형태에서는 이게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었지 않을까 정도로 그런 소재로 TF에서 사용되었었고 그래서 약간 느낌이 다른데 그 부분 그 다음에 뭐 축구화 전체가 주고 있는 이 패딩의 두툼함이나 여전히 살아있는 이그 패딩의 느낌 두툼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발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호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당시 기준으로 보면 내가 뭐 어떤 브랜드를 살 것이냐, 그러니까 킹을 살 거냐, 코파 문자를 살 거냐, 아니면 뭐 로또
스타디오를 살 거냐, 그 다음에 뭐 디아도레 브라질, 이게 대표 브랜드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90년대 대표 브랜드, 아디다스 코파문디알, 그 다음에 푸마 킹, 그 다음에 그 로토의 스타디오, 그 다음 디아도라의 요그 브라질, 그 다음 온브로이드 스페셜링, 이런 모델들이 대표 모델인데, 미즈노 모렐리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식스 테스트모니얼 이렇게 되어 있는 시절인데, 그 시절의 축구화로 보면 상당히 그 높은 퀄리티, 좋은 소재, 그 다음에 기본에 충실한 제품, 그리고 코파 문디알보다는 약간의 무게감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핏감도 조금 더 상승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특유의 그뭐 축구화를 잘 만든, 신발을 잘 만든다는 어떤 그런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축구화들이 계속이 나왔고, 디아도라는 요 모델이, 브라질 모델이 사실상 디아도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아디다스는 나이키의 두터운 벽을 뚫고, 뭐 지금 이제 네이마르까지 푸마에 가세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 세 개의 빅브랜드를 디아도라 뚫고 들어가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러면 가끔씩 이제 좋은 축구화를 재미로 만들어내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 브랜드가. 대대적인 지금 뭐 R&D를 하기는 어려울 테고, 현재 시점에서 높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어떤 특정 선수를 픽업하는 것도 어렵죠. 네이마르가 받는 게 230억이 넘으니까. 그런 탑클래스 선수를 1년에 3년 계약만 하더라도 600억이 넘게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하긴 힘들겠죠. 뭐 1년에 100억만 지불한다는 것도 못할 때 50억을 지불해서 150억 3년 계약 이런 것도 아마 기업 내부 축구와 매출 이런 걸 비춰보면 디아도라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도 프로 다이렉트에 들어가면 디아도라 이탈리아 버전들이 이제 고급 품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면서 높은 230파운드에 가까운 소비자 가격을 갖고 있으면서 소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브랜드도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중에서 한 모델 정도는, 브라질 모델 정도, 한개 정도는 뭐, 소장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예, 저희가 예고만 해드렸거나 못 해드렸던 디아도라 브라질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이게 SG 까지 같이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SG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주가를 못 보여드린 게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사실 뭐큰 그건 없으니까 차이는. 그러나 디아도라의 브라질 라인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25, 뭐 그다음 TF, 그다음에 FG, 그다음에 SG까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기회에 한번 또 제가 찾아봐서 있으면 보여드리고, 디아도라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몰프라든지 프레싱 모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어퍼를 갖고 있는 현대적 축구화들인데, 그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아도라 브라질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